꿈은 무의식의 신호라고 한다. 장화사와 마주치지만 그때 나는 내 무의식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다. 대체 뭔 짓을 한 거야! 장화사 씨, 감면 될까요? 무기수로 묻지마 살인도 고작 17년인데 아무리 1984년도래도 초범의 사형은... 장화사 씨 엄마한텐 치매가 행복 아닌가? 딸이 사형 순위에 잊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? 그래, 나 희대양녀 장화사다. 내 어머니 치매 걸리게 만든 기계년이야! 이경호가! 어떻게 됐어? 5대0 완승입니다. 기산 회장님께도 을지혜가 특별히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. 유진이는 장화사를 만나러 감방을 가고 유진이 애인은 장화사 재심 청구를 막고 신은 내 기도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했다. 나 이제야! 난 장화사가 아니라고! 내물 해줘! 이렇게 나 변한 거야.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 같아. 내가 죽였다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. 숭배! 당신 지신이 날 정신병원에 전학했다는 게 왜? 내 몸이 탐났어? 나를 살고 싶어서? 난 을지혜야. 122번. 넌 누구니?